예, 다음 세부 의제는 학생 평가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 교육계가 주로 과정 중심의 평가라든지 또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 이걸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원격 교육을 통해서 이런 학생 중심, 성장 중심의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평가를 통해서 이 온라인 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신뢰성, 윤리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 교육정책 모니터링 단 선생님들이 우려와 또 개선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 그런 의제로 설정이 됐습니다. 우리 패널 선생님들 자연스럽게 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평가 어떤 문제가 있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좀 의견 좀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학부모 네. 입장에서 굉장히 평가에도 관심 많으실 텐데. 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채우려고 하면 비워야 된다. 드러내야 채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기존에 하던 데서 온라인 수업이 훅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훅 들어온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전제되어야 될 게, 저는 이 비우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배울 것인가 고민을 했더니,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과제가 더 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변의 학생들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과제가 더 늘 수도 있고,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고민하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과제가 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습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습량을 좀 필수 내용만 남기고 대폭 줄이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일수, 그리고 수업 시수, 이런 것도 지금 요 상황에서 한번 조정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학급당 학생 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나, 그 다음 우리 아이들 학교가 너무 크다. 특히나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 학교인 아이들은 오히려 더좀 자유롭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었던 이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학교, 적정 학교로 이번에 좀 바꾸면서 이러한 고민과 함께 평가 영역도 같이 고민이 됐으면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의 총량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내용부터 횟수부터 총량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 평가하면은 입시를 두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입시와 관련돼서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입시와 얘기되면 또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렇게 좀 입시를 자격시험 형태로 우리가 누누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로 변화를 결심하고 진짜 빠르게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서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평가, 이것이 좀 얘기가 되면 더 실질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박남민 사무국장님께서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평가, 특히 학생들의 과제 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 그리고 이제 입시와 연동돼서 평가가 굉장히 위중하게 이 대한민국이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영역, 이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우리는 학습을 위한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평가를 위한 교육이 되는 그런 형태의 정상적인 상황을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문제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이 그런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에 대해서 일단 과제가 많다 많이 주셨나요? 네, 뭐 그거에 연관돼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다 보면 사실은 그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과제가 많아졌다, 학생들이 이제 과제가 많아졌다 하시는데 그 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과제가 줄면 교사도 당연히 해야 할 업무량도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별로 기존에 대면 수업을 했을 때는 눈으로 확인되는 어떤 관찰 평가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하면서는 그거를 산출물 형태로 받으려는 어떤 노력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차원에서 늘어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는 수업 중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 과제 중심형 컨텐츠라든지 활동 중심형 컨텐츠하고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딘가 탑재를 해야 되고 애들이
수업 중에 나왔던 산출물을 과제 집에서 해결했던 것들을 확인하려던 그 선생님들의 노력이 아마 과제 양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앞서서 얘기한 대로 교육과 이 시점에서 교육 과정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교육 과정에 대한 개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심도 있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지식 위주의 교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기존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온라인 교육이 기존의 인터넷 강의 아니면 뭐 사이버 가정학습하고 다른 거는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교육이거든요. 평가가 배제될 수는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평가가 없는 온라인 수업만이라면 기존에 있던 어떤 온라인 강의하고 사이버 가정학습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단순 컨텐츠와 그리고 단순 강의가 아니라 어떤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려면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 구성 내용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내 활동을 기반으로 교육과정들이 다 제시가 됐습니다. 뭐 모든 과목에 걸쳐서 예체능도 그렇고 뭐 국영수도 그렇고 대부분의 활동들이 학교 교실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실 또는 뭐 과학 같은 게 뭐 실험실, 체육 같으면 뭐 운동장 아니면 뭐 체육관 이렇게 되겠죠. 이런 학교 내 활동 기반으로 교육과정 내용이 제시가 됐는데 이 시점에서 이 교육과정 내용의 중심축이 좀 더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봤습니다. 우리도 뭐 예전에 우리 운동 같은 경우에도 헬스장 위주로 하다가 요즘은 홈트레이닝이라는 대세인 것처럼 어떤 그렇다고 뭐 학교 내 활동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학교 내의 활동 기반을 하면서도 교육과정 내용을 가정과 지역사회와 어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교육과정 내용 구상에서도 중심축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른 준비물도 장소도 맞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교육과정과 우리 실생활에 대한 그 괴리도 줄어들고 연계도 좀 더 잘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교육과정을 얘기했는데 실행의 문제입니다. 실행의 문제는 우리 뭐 기능적인 거는 아까 시수도 말씀했지만 교육 정책과 그리고 시수 개정을 통해서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좀 더 영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적인 부분은 아까 우리 장학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꾸준한 지속적인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개선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계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보완적으로 도구적으로 점점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정의적인 동기부여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를 할 때 학생들에게 어떤 교실에서는 면대면으로 할 수 있었던 동기부여가 온라인 상으로 원격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동기부여를 교사가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이제 많이 되는데 학습 준비물도 온라인 수업만으로 한정했을 때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때 우리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떤 동기부여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프로그램도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되고 교사 공동체로서 아이들의 학습 주도성을 가질 수 있게 평가를 자발적으로 선생님이 내준 과제 아니면 공동의 교육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수소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겠고 꾸준한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의 격려와 지원이 계속되는 게 아마 이 평가에서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갑자기 이번에 원격 수업 과정에서 선생님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네네. 아까 주도성이라는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이번에 신학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만 만나셨는데 어느 선생님이 결국 이제 평가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학습에 대한 효과일 텐데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학습 효과에 대한 부분의 결정적 요인이 주도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그 주도성이 향후에 시험이라는 걸 소위 봐서 학력 평가든 아니면 학업 성취도 평가와 정비례 관계가 있을까? 주도성이 높은 아이가 학교에서 그동안 봐왔던 시험에도 높은 성취를 보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툭 던지시는데 거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마 이 토론을 보시는 분들도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원격 수업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교실 수업에서 별로 자신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굉장히 의사를 표현하고 의사를 표현한다는 거는 아까 주도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다라는 주도성의 한 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시험을 봤던 이런 아이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1, 2, 3, 4등으로 했던 뭐 초등학교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역량 중심, 뭐 과정 중심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결과 중심이고 이번에 원격 수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안 봤다, 뭐 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에 등교하면서 맨날 시험만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다분히 평가를 이퀄 시험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고 아이들도 스스로 이번에 사실은 엄마가 짜준 학원 스케줄에 체바퀴처럼 돌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심심해서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한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평가 자체는 수업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수업의 결과가 학습의 배움이나 성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봤던 평가의 관점과 아이들이 실제 행했던 것이 반드시 좀 밝혀내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에 평가를 좀 그런 식으로 보니 결국 우리가 교육과정을 다루고 평가를 다루고 내용을 다루고 운영 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주도성에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 캐디에서도 연구하셨지만 OECD 교육 2020에서 스튜던트 에이전시라는 개념을 저는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결국은 그 학생들이 살아갈 자신을 포함한 사회에 대한 어떤 삶을 설계하는 주관자로서의 어떤 주도성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극명하게 우리가 원격 수업을 통해서 주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예기치 못한 남겨진 학습 시간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고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평가의 목적도 그러하고 교육과정의 목표도 학생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OECD가 얘기한 스튜던트 에이전시 개념을 조금 더 저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삶의 설계자, 뭐 라이프 디자이너, 라이프 플래너 어찌됐든 저는 이것이 평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말씀하신 그 에이전시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그 에이전시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학생들 마음속에 그 에이전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엄마가 맡은 스케줄에 따라서 다녀야 되면 그 에이전시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행위자가 이제 학생이 분명히 이렇게 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행위자는 분명히 학생인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주체는 엄마가 되는 이런 이제 좋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런 그 역효과도 잠깐 있기는 한데 이제 말씀하신 자기 주도성이라는 게 이제 메타인지랑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디지털 도구를 굉장히 이제 이전에도 굉장히 수업 시간에 많이 썼는데 이제 그거를 쓰고 나서 수업 시간에 그걸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가 했던 많은 방식 중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줬죠. 어떤 게 너희 학습에 도움이 됐느냐, 어떻게 도움이 됐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학생들이 말하는 대답을 하는 그 어휘들을 제가 이렇게 추출을 해보면 거기에 메타인지가 있고 21세기 역량이 있고 이제 제가 과목이 영어다 보니까 이제 영어는 당연히, 영어 학습 부분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이제 자기의 학습하는 과정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친구들에게 이런 거를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학습이 나의 학습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공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들을 쓰게 되면은 그런 역량도 같이 길러지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게 평가의 양을 줄였으면 좋겠고 지금 과제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제가 많이 나가는 건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과제가 많아요. 이제 왜냐면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과제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저희 학교는 지금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했었던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등교 계약을 했을 때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아졌죠. 등교해서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이 짧아지고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평가를 못 하겠어요. 이제 직접 눈으로 관찰 가능한 것들만 이제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이 느끼시는 것과 반대로 느끼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교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과제를 줘서 그거를 평가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지침에 따르면.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해야 되고 집필고사에 낼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손발이 묶인 상태인 거죠. 근데 평가라는 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습이 평가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고 나서 그 평가가 다시 학습 과정에 이제 다시 돌아보고 이 수업과 그 학습이라는 것들을 다시 재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환류 효과라고 하죠. 이제 그런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규준 지향 평가를 하다 보니까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회 전반에서 이제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평가를 하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고 뭐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이제 개별적인 역량이 뭔지 그런 자질이 뭔지를 발견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교육과정을 다시 돌아보고 평가 방식을 이제 원론적인 부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변화가 있지 않으면 선생님들 역량이 길러지고 학생들의 역량이 길러지고 부모님도 지금 뭐 구글 클래스룸, 팀즈 뭐 이런 게 뭔지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평가가 소위 시험이 등교해서 이루어진 네. 거는 현재 교육과정에 갖는 그런 한계 때문이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제 블렌디드 학습이 되고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면 말씀하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다 한 가지 플러스 우리가 평가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늘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때 많이 얘기됐던 소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생님의 어떤 평가권을 다 가져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만약 신뢰롭다면 그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좀 확보할 수 있어서 뭐 자연스럽게 지금 당장 그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차기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되지만 특히 평가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반드시 AI든 빅데이터든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다못해 과제 제출 시간 하나도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이거든요. 과제 제출이 그 시간 단위로 보면 늘 꾸준하게 있는 아이들은 감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아이는 주도성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늘 시간에 이렇게 쫓겨서 하거나 아니면 들쑥날쑥하는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그 데이터를 보시고 아, 좀 학습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좀 그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관찰하시기 할 수 있는 그런 수고를 좀 덜어주시면서 객관성도 확보하고 그 데이터가 또 학부모님들한테 가면 지금 한두 장으로 가는 생활기록부 이 차원이 아니라 뭐 20장, 30장 우리 아이를 위한 어떤 이런 기본적인 레포트 소위 그게 포트폴리오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선생님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차기 평가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응용되는 이런 과제가 국가 차원이든 아니면 실효교육청 차원에서 좀 꼭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 지금 쓰고 있는 학습관리 시스템 안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를 이제 활성화시키기만 하면은 맞아요. 선생님이 그 확인을 사실 20명, 30명 다 확인을 교실에서도 확인 안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더 확인이 안 되죠. 맞아요. 근데 학생이 언제 접속을 해서 어떤 대화를 얼마나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시간 다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할 때 그 걔를 딱 보면은 얘는 되게 조용하고 있었는데 뭔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어떤 애는 이제 정말 들어왔다가 꺼놓고 자기 공부 그냥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피드백을 줄 선생님들이 정말 주고 싶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그죠? 그런데 교실 상황에서는 이게 피드백을 주면 그때 휘발성이 있어서 그때만 이제 주는 거고 나도 기억 못하고 학생도 뭐 그때뿐인 건데
이런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고 싶게끔 행동을 유도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남겨놓으면은 학생도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게 되고 선생님은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1년 동안 준 피드백을 학년 말에 이제 다운만 받으면은 거기 다 내가 뭐라고 적어놨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기억을 하거나 뭐 이럴 필요 없이 이제 그런 피드백이 쭉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학년 말에 보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본인도 알 수 있고 선생님도 알고 원하면 학부모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충분히 쓰면은 이제 지금 많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발전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네. 평가권을 선생님에게 네. 드려야 된다. 네. 주도권을. 주도권을. 아니, 평가권에 대한 부분도 네. 사실은 모든 권한. 네. 평가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네. 때로는 학년 중간이라도 바꿀 수 있고 지금은 못 바꾸시잖아요. 네. 바꿀 맞아요. 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역할과 권한을 모두 다 저는 선생님들한테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것이 우리가 네.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인 것 같아요. 되려면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교사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너무 많이 믿게 되셔서 이 기회를 삼아서 제가 이제 유럽에 잠깐 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아이가 독일어권 학교에 다녔거든요.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인데 이게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이었어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 분의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보면서 얘가 수학을 못하면 수학이 너 조금 더 못하면 여기서 계속 이대로 멈춰 있으면은 유급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주변 친구들이 막 도와줘요, 걔를. 근데 그래도 그게 안 되면은 유급을 할 수밖에 없고 4년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어떤 그 생활기록부가 한 페이지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 친구는 김나지움 갈 수 있다. 이 친구는 못 간다. 이렇게만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판단을 믿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평가권이 교사에게 온다면 선생님들은 바쁘긴 하고 좋긴 할 텐데 근데 이제 그 뭐 우리 아이의 선생님 당신을 내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저는 우리 김민수 본부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정말로 뭐 캐리스 차원에서 봐도 우리 그 평가 목적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는 시대에 조금 진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연구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객관성이라든지 신뢰성이란 말도 되는데 평가의 목적이 명확해야지 그 목적에 맞는 객관성을 달성할 수 있지 이 객관성 자체가 과연 또 객관적인가 하라는 또 의문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까 소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업무를 소프트 교육을 하다 보니 이런 질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학부모님이 전화를 와서 우리 애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간다. 근데 고등학교는 소프트 교육이 선택 과목이다 보니 그 학교는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다. 내가 우리 애를 보내기 전에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를 보내야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보내려고 합니까 하니까는 가면은 뭐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배워가면은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은 물론 지금의 입시 체제로 보면은 그 과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이제 원하는 곳을 간다는 의미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소프트 교육에서 예를 들면 평가를 생각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스크래치라는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모르는 걸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사고력 발달을 가장 근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학생은 점수는 잘 받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교육 과정 내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지금 하는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또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습량에 대해서 저는 좀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아마 학습량에 대해서는 지금 꾸준하게 많이 학교 입장에 줄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개별 과목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그 신문에 났던 수학 교과에 대해서 AI 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수학 교과에 대한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AI 들어가면 행렬, 뭐 미분, 예를 들면 뭐 통계 이런 영역이 있어요. 지금 행렬도 대부분 선진국가에서 보면 하고 있는 영역이지만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말로만 AI, AI인데 교육관이 자꾸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량에 대해서는 개별 과목으로서는 극복이 불가했던 학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융합 형태의 교육을 지향을 한다 하면은 아마 타과목과의 어떤 수업 시수 조정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과학, 수학, 정보, 융합, 교육, 지능, 법을 통해서 계획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던 학습량에 대한 부분도 융합 교육을 지향하면서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다 관심이 있고, 그게 모든 게 다 대학 입시와 연동돼서 늘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평가가 결국은 교육의 모든 내용과 과정, 수업 모든 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형상이라고 저는 이제 하지만 그 정도로 이 대학 입시가 이제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